밥상에 자주 올리면 췌장이 좋아지는 음식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고구마.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췌장암 위험이 50%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다만 아침 공복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니 아침 공복은 피하고 낮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둘째, 양배추. 양배추의 풍부한 폴라보놀 성분은 췌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호박. 호박은 비타민C와 칼륨, 식물성 단백질 등이 풍부해 췌장 건강에 좋습니다. 입맛이 없을 때 밑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아요. 넷째, 마늘.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54%나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. 특히 익혀 먹으면 항암, 항염 효과를 내는 SR 리시스테인 함량이 더욱 높아져 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.